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.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간 많은 민생 파탄을 일으켜왔습니다. 부동산 정책 잘못됐고요. 또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사라졌습니다.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저도 시장에 출마하게 됐고요. 우리 안양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공정, 또 비리, 특혜 의혹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바로잡는 공정한 안양, 깨끗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. 안양교도소가 약 12만 평 정도 됩니다. 그 넓은 부지가 우리 호계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와 같이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장소에 디지털 밸리 등의 4차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우리 안양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. 작년에 약 7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안양을 떠났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안양을 떠났고,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안양을 떠났습니다. 이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4차 산업단지 디지털 밸리를 조성한다면 안양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안양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. 두 번째 공약은 바로 우리 만안구의 수건 사업입니다. 그동안 동안구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왔는데 박달 스마트 밸리라는 큰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완성된다면 우리 만안구는 동안구에 못지않은 그러한 발전된 곳으로 변모할 텐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 많습니다.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조기 착공을 유도할 생각입니다. 저는 8년간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. 시의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. 안양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넓은 정책, 그리고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세심한 정책, 그리고 골고루 안양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펼 생각이고요. 제가 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살아온 그런 이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후보,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후보,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한 그런 시장을 펼칠 적임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. 오비에스.